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교도 상주는 장래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전은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극락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허송세월 하다가 극락에 임종을 맞이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염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다 부차적으로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영입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한명 뽑으라면은요, 여러분은 누굴 뽑으시겠어요? 스님 누구 뽑으실래요? 아무래도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저를 제일 모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10달이나 품먹고 배 아파 낳은 저희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만큼 나를 잘 아는 분도 없죠. 그런데요, 나를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직장 선후배일 수도 있었고, 그죠, 스님? 그중에서도 단연 넘버원은 배우자가 아닐까 합니다, 스님. 제가 배우자가 없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배우자죠. 스님은 부처님이시죠. 예. 그래서 부부를 일체장애 극복하는 최상의 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카피 주인공도요, 부부입니다. 그냥 부부가 아니고요. 관심보살 무려 60년을 해로한 아름다운 노부부인데요. 청학 거사님과 상락행 보사님 두 분을 특별한 사연에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죠. 20대 꽃다운 나이에 만나 어느덧 60여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로, 남편은 외과 의사로. 치열한 생과 사의 현장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부부의 곁에는 늘 부처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배움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살아온 청학 삼락행 부부. 노년의 삶을 염불 수행으로 꽃피우는 두 사람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청학 고사님, 아내 상락행 보살님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셨어요. 많이 그런 얘기, 닮으셨어요. 그죠? 많이 들으시죠?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60년 도반이 곁에 있으니 아마 든든하실 것 같아요. 청학 거사님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든든합니다. 예. 우리 상학행 보살님 어떠세요? 든든해요. 무뚝뚝하지만 든든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뚝뚝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요, 스님, 속 마음을 좀 표현하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쵸, 스님? 그냥, 네, 든든합니다, 이거. 왜 든든하신지, 그죠, 스님? 외모만큼이나 닮은 점이 많은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의사 부부고,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집안에 의사가 무려 4명. 반가운 건요, 아들, 딸, 사위, 손자까지 3대가 모두 불교를 공부하는 가족이랍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독실한 불자가 됐나요? 우리 애들은 전부 기독교 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어요. 그건 딱 하나예요. 제가 절에 가서 법문을 듣잖아요, 스님. 그럼 그걸 낱낱이 기억하고
또 어려운 말은 메모하고 와서 예. 우리 영감님과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우, 세상에. 남김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절에 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예. 성지 순례 가면 하룻밤 자고 오니까 기다려요. 10시가 돼도 애들이 다. 그래서 낱낱이 다 말씀했어요. 아, 그 본래 이제 보살님들 주로 절에 오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스님들 법문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또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거사님들은 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막 이래갖고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초학 거사님은 다 들으셨나 봐요. 예. 네. 아, 지금은 늙어서 기억력이 없지만은 예. 옛날에 젊을 때는 총기가 좋아가지고 낱낱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이나 제가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 사실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나 도인들이 네. 당신들의 깨달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알려주셨고 그걸 통해서 깨달았고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때 전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스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또 바르게 전하시는 스님들이 큰 스님이고 깨달은 선지식이고요. 맞아요. 선지식 역할을 하셨네요. 우리 보살님께서. 아, 진짜요. 그죠? 네. 저는요, 절에 가면은 네. 이제 내일 절에 간다 이러면은 잠이 안 와요. 그 전날.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절에 가잖아요. 그럼 네. 환자는 혼자 보잖아요. 저는 가고 예. 그럼 그게 고맙고 미안해서 그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낱낱이 기억하고 좀 어려운 단어는 적고 메모하고 와서 다 애들한테 여기 얘기했어요. 이야. 아우 대단했어. 또 남아탑을 연불이 우주에서 가장 스승한 공부다라고. 손자가 말씀하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그렇게 손주가 기특 네. 농 황가스 곰팡이균을 공부해요 미국에서. 예. 근데 그 와서 할머니 우주에서 가장 수승한 공부는 남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덕택에 나는 스님께 그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절에 잘 가지도 않았는데 불교를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아, 세상에 너무 기특합니다. 이 불교만큼 위대한 종교가 없대요. 아, 맞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종교라고. 여기 세상에 태어나서 불교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행운이라고 그래요. 불교를 아주 제대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 또 집에서 법회를 무려 30년간 이어오셨다고요. 네. 집이 아니라 절이네, 절. 완전. 말씀 좀 해주시죠. 30년 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 법문하시는 스님은 네. 전직 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인연이 되어서 불교를 알게 되고 그 스님도 집안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인연이 돼서 불교를 하셨대요? 알게 되고 말로는 뭐 하남 스님 상자였다고 그러던가 전생에 예.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집도 인연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토굴에 사세요. 청도에. 네. 그 법회를 하면은 법회 첫날 오세요. 네. 뭐니까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강의해요. 쉬지 않고 정심 공략만 하시고 그렇게 보통 쉽지 않으신데요. 예, 그리고 메모 한 장 없이 해요. 이 법문이 막 우주를 넘나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또 시간만 있으면 와서 듣고 네. 우리 사이도 서울대학교 교수인데요. 경제학 네.
조금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듣고 우리 아들도 지금 번역한 그 아들도 예. 듣고 좋아합니다. 예. 아우 대단하시다. 참 뭐든 한결같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스님을 초대해서 신행단체 임원들이 모여서 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법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법회를. 지금 이제 대부분 사찰에서 주로 하고 이제 시내에 있는 그 포교당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게 됐죠. 아니면 큰 장소를 대여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한두 번, 한 몇 번 정도까지 하는데 하다 보면 인원이 자꾸 줄잖아요. 조금씩 줄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큰 스님 법회 이렇게 유치해 보면 제일 이제 지속적으로 할 때 문제가 사실 이제 하다 보면 인원이 자꾸 줄면 줄어요. 맞아요.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유지해 오셨어요? 한결같이 30년을. 법문도 좋으시지만은 예. 제가 집에서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듣나 감사한 생각이고 뭐 정신 공양 이런 거 할 때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야. 너무 즐겁고 좋아서 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진짜 박수님 이렇게 그게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정말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두 분은 사실은 원래가요, 불교가 아니었다고요. 사실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육조단경을 네, 네, 읽게 되었어요. 가슴이, 눈이 번쩍 뜨이고 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좋은 말씀도 있나. 그래서 병원을 좀 잠시 이게 네, 도선사를 올라갔어요. 물어서. 그래서 도선사에 갔더니 노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눌하게 제가 합장을 하고 스님 저 불교가 뭔지 알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스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방으로 들어라고 그래요. 예.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부채를 붙이고 계세요. 그 부채를 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이것저것 물으시고 차도 주셔서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벽장을 이렇게 했는데 벽장에 책이 가득해요. 네. 거기서 한 권을 뽑아서 이거 읽고 나한테 가져와서 얘기를 해라. 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읽고 가져가서 말씀드리고 어떨 때는 스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엉터리니까 막 웃어요. 네.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총학교사님은요? 총학교사님도 본래 불자가 아니셨어요? 아 예, 저는 기독교였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네. 불교 신자가 되어 그 다 우리 보살 덕분입니다. 아, 인정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보살님이 먼저 불교를 귀의하시고 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문 듣고 와서 이렇게 했을 전해 주셨을 네, 때 그것 때문에 제가 네. 절에 안 갔는데도 바빠서 절에 못 갔는데도 뭐 법문도 다 머리에 있고 상당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변해 가는 거예요. 네. 또 집에 가정법회도 하니까. 네. 네. 그때 거부감 같은 거라든지 이질감 같은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 뭐 조금 있었지만도 네. 이제 분위기가 벌써 두 분도 그렇고 그대 자녀분들도 손주분들도 전생의 인연 같아요. 그죠? 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생에 그런 부처님 공부에 관심이 있었고 공부도 했고 그 인연이 이생에서 만나서 다시 그 인연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네. 저렇게 복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탄어 스님 모시고 설법을 듣기도 하셨다고요. 네, 탄어 스님 법문 참 기가 막히시는데요. 네. 제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살 때 우리 아파트에 그 탄어 스님을 주로 모시는 여성 불교 단체 회장님이 사셨어요. 그 인연으로 그분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분을 좋아하고 그 스님이 거기 와서 법문을 하세요. 그 댁에 와서 그럼 가서 듣고 또 그 이 모임에서 수많은
신행을 하는데 이 모임이요. 굉장히 훌륭한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기순례 가면은 뭐 구산스님, 청하스님, 청담스님 큰 스님들 본문 듣고 그럼 그 본문을 전부 기록해서 또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혼자 듣기가 아까워서 나는 그렇게 저렇게 전달하고 싶어도 그냥 쓸지도 모르고 그냥 전달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죠 지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지혜가 있으시니까 지혜가 있으시고. 그걸 그대로 다 전달할 네, 수 있는 네.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했어요 어쨌든.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나서 10분 있다 얘기를 하면 네.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적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적어서 그대로 해야지 틀리게 하면 안 돼. 부처님께 네. 죄짓잖아요. 네. 또 얘기를 들으니까 네. 달라이라마의 스승님 링디포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그 꼬마 때 오셨잖아요. 꼬마 때 오셨어요. 네. 그럴 때 모시고 다니셨다고. 그건 우연인데요. 네. 제가 링링보체를 모르는 분이고 달라이라마는 네. 소문을 익히 알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분을 섭외해서 모시고 오신 팀이 차를 한국에 있는 동안에 차를 하시기로 한 분이 무슨 사연으로 차를 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새벽에 오셔야 되는 오시는 예, 그 비행장에. 그리고 여기저기 막 급하니까 했는데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 집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차를 좀 내줄 수 있냐. 그 우리 창학 교사님이, 오케이. 우리는 택시, 버스 타고 다녀도 되고, 급하면 택시 타면 되니까 드려라.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차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창학 교사님. 링 리포트 잘 아시지도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벼랑간에 약속된 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한테 얘기를 해? 나 싫어 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흔쾌하게 오케이 하셨어요? 불교를 믿으니까 예. 스님이 제가 병원할 때 스님이 오시면 무조건 무료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스님들이 병원에 들어오시면 이래요. 여기 기독교 믿는 의사가 아닌가 하고 막 두려워해요. 막 예수 믿고 뭐 그거 하라고 이런데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예. 일어나서 공사에 맞고 다 좋아하셨어요. 예. 근데요, 림포체님이 너무 어려가지고 우리 성락경 보살님이 안고선 법회를 본 적도 있으시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쿵우신. 예. 림포체라는 그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스승이 돌아가셔서 환생하신 맞아요. 분이에요. 맞아요. 환생자입니다. 환생자입니다. 예. 달라이라마가 가서 그분을 안고 저기 알아본 거예요. 예. 달라이라마가 그 집을 갔더니 웃고 예. 염준이 뭐니 전부 맞게 집은 분이에요. 링림보체가요. 예, 예. 그리고 그 링림보체를 키우신 분이 쿵우스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 팀이 돼서 이제 스님들 여러분이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차도 안 내주고 그런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잘 모르니까 예. 그 우리가 이제 덕분에 이제 우리가 차도 좋지도 않아요. 그랜저고 예. 돌이 튀어가지고 조수석에 금이 이렇게 갔어요. 예. 근데 달라의 그 쿵우 스님이 그 금을 이렇게 손을 만져서 기도를 해요. 오케이, 타겠다. 이렇게 해서 타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쿵우 스님이요. 근데 새벽에 전화가 와서 너무 과로로 열이 나고 커피 흘리니까 좀 와달라고. 새벽에 우리들이 갔어요. 차도 없는데 오늘 택시 타고. 가서 가니까 호텔은 무슨 호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밖에 보살님들이 가득 찼어요. 예. 만나려고. 예. 만나려고. 예. 그래서 저희들 스님이 불영사 스님이신가 잘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서 그 이제 방으로 인도해서 갔더니요. 예. 쿵우 스님이 나오셔서 이제 박사님 모시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는 밖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요. 예. 근데 TV에서 여자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스님들 손도 못 대요. 예. 근데
그래도 저보고 뭐뭐뭐뭐하고 이러니까 네.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네. 그 의자에 앉으래요. 네. 앉았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요만한 정지에 초가 이렇게 네. 20개쯤 켰어요. 그리고 폐엽경이라고 스님 예, 있습니다. 나무에 예, 이렇게 된 예.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됐더라고요. 예, 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쫙. 저도 기도하는데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서서 이제 합장하고 뒤에 이렇게 있었어요.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링링 보채가 1000cc 증류수를 저기 그걸 다 맞을 때니까 한 시간이 넘었겠죠. 링기를 맞을 때. 링기를 맞을 예. 때가. 끝나서 나오셨어요. 나오니까 스님 기도도 끝났어요. 근데 이 링림 보채는 달라이라마가 부탁을 했어요. 누구든지 한국에 가면은 건강검진을 좀 해달라. 스님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렸어요. 아. 해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나는 정말 처음 봤다고.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참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리에 한 번, 오리에 한 번 뛴대요. 몇 박이. 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 먼 길을 오셨는지 불가사의하다고. 아. 그런 몸으로 다, 그 어린 링링볼처를 모시고 전국을 누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도 끝도 없어요. 아. 그 아. 기도라는 게. 링림보채님이 전생에 짓던 공덕과 원력, 또 수행력 있으실 거고요. 네. 네. 지금 14대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스승이셨으니까. 네, 네, 네. 바로 이제 환생하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또, 그날 아침에 네. 말이에요. 스님, 우리를 좀 동행해 달라고 오늘은 병원을 좀 그러고. 그 링림보채가 저렇게 어리시고 열도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진각종에서 진각종 법당에서 법문을 하게 예. 하는 날이에요. 실제로 예. 진각종에서 왔어요. 예. 그 높으신 분들이 예. 오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갔어요. 거리로 가는 도중에 응급 환자가 있다고 전화 와서 우리 거사님은 할 수 없이 병원 가고 예. 그 쿵우 스님이 저보고. 좀 같이 동행해 달래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음을 좀 준비하고 약을 줘서 약하고 이제 가지고 진각정을 갔는데 진각종 법당이 굉장히 크고 좋아요. 네. 거기 가득 찼어요. 신도들이요. 그래서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어린 스님이 법문을 하시고 네. 그다음 질문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근데 네. 공의 세계를 질문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 대답해요. 어린 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틀림없이 달라이라마의 스승님이 환생하신 분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날씨는 덥고 아무리 에어컨이 나와도 스님이 어리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코피를 흘려요. 뒤로 이렇게 기대세요. 그러니까 풍우 스님 막 나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있다가 갔어요. 가서 할 수 없이 이제 안았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안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의사하고, 그죠? 환자 입장에서 안으신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기대했어요. 기대고 머리를 만지 열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좀 드리고 또 얼음을 좀 찜질하고 무사히 법회를 마쳤어요. 마쳐서 스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내 손을 잡아요. 네. 어린 스님이.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고 이쪽은 쿵우 스님이 손을 잡고 이제 그 법당을 나와서 모두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를. 아우, 너무 복을 많이 주셨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좋겠다. 옆에 가지도 못하니까. 그럼요. 그렇더라고요. 그 티벳에서는 이제 연세가 어리시면 이제 그런 환생자들은 어머니가 한 10살 때까지는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승들이 같이 이렇게 있고 네네. 또 제자들이 시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그 모습은 어머니 같잖아요. 그렇죠. 막 과오생 언젠가는 그러셨나 봐. 링리포체님의 그러셨나 보다. 막 어머니여나 그래. 아니, 혹은 뭐
시자나 시자는 이제 큰 스님도 시자 하시는 분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네, 네. 그런 공덕이 두 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있으신 그런 큰 분들을 위대한 분들을 함께 한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가서 소문잡기도 하고 그거 할 수 없어요. 진짜 너무 아주 복을 지신 거예요. 네, 너무 그런 공덕이 있고 인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되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고 성당을 갔지만 불교로 돌아오시게 되고 환희심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아주 훌륭한 모습. 아니 그 환희심이 보통 환희심이 그럼요. 아니셨잖아요. 네. 네. 또 자녀분들도 손자분들도 다 그 네. 인연으로 네. 그런 인연이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우 복이 많으시다. 그 선지식과 인연이 아주 남다른 분이신데 또 원순생과 인연도 아주 네. 깊어서 집에서 법화경 강의를 들으셨다면서요. 네. 1년 6개월. 아, 한번 했다 하면 그냥 30년. 1년 6개월이시네. 1년 6개월. 매달. 아. 매달 그렇게. 근데 원순스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원순스님은 제가 원순스님한테 야단을 맞았거든요. 왜 그런가 네. 하면은 아비라 기도를 갔어요. 네. 아비라 기도를 갔는데 아비라 기도는 기도 한 타임 마치면은 그 다음 기도하는 그 중간 20분을 쉬는 시간에 와서 법문을 하세요. 근데 저희 방으로 원순 스님이 오신 거예요, 법문을. 예. 근데 그 법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스님이 그러셨어요. 적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십시오. 잊으십시오.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면은 한마디도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글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살짝 이렇게 적었어요. 예. 어려운 말만. 예. 일어나래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네.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창피해. 적지 마라 그랬는데 보살 왜 적냐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가만히 야단을 다 듣고 스님 제가 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나를 기다리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이걸 다 기억하면 왜 적겠느냐고 어려운 낱말을 몇 자 적어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네. 은혜를 갚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일도 같이 하고 그렇죠. 네. 쟤는 절에 와서 즐겁게 불법을 배우고 너무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그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다 이랬더니 스님 이해해 주세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누가 원순 스님 법화경을 분당에서 절에서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스님 만나서 나도 해달라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스님이 분당 그 통도사 말사가 절에 예 있습니다. 거기 네. 오셨다고 그래서 갔어요 네. 둘이. 아. 가가지고 스님한테 삼배하니까 난 스님 알아요. 그때 어떻게 아는 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에서 야단 맞았다. 아우 그런 스님 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느냐요. 그때는 칼날 같았어요. 아주 날카롭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너무 기분이 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탓해서 스님 저희 집에 법화경 설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법화경 좀 해달라니. 네. 스님 깜짝 놀라시더니 저는 사가에서는 경을 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해본 적도 없고 하지 않는다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꾸 보챘어요. 그랬더니 집에 한번 가보재요. 집에 가서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셨는데 저희 응접실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 탁자가 있잖아요. 예. 탁자를 가운데다 넣고 거기에 방석을 깔아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다 치우고 탁자용 다 치우고 방석을 깔았어요. 스님이 그 방석에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더니 하겠다고. 나 여기서 법회를 하겠다고. 근데 허락해서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와. 마칠 때, 6개월을 마칠 때 수계식도 하고 예. 여법하게 했습니다. 어우, 대단하시다. 저... 아, 근데 정말 법화경 강의 듣는 와중에 또 우리 청학 거사님이요. 폐암 수술을 맞아요. 하셨다고요? 맞아요. 아이고.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걸 알면은 법회가 되겠습니까? 못하죠. 다들 미안해서 못할 거 아니에요. 둘이 비밀로 했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그죠? 그러면 그 수술하기 전에 입원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치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건 그 토요일 날 법회를 하니까요. 네. 그 중간에 다 하고요. 몰라. 지금도 모르세요, 원순 스님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30년 법회하신 스님 말이에요. 네. 그 첫날 법회를 했는데, 스님이 일어나시는데 바지 뒤가 뻘개요. 방석도 뻘개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 듣는 분은. 네. 그래서 법회 끝나고 다 가시고 내가 얘기했더니 병원에 모시고 가자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 스님이 그 추운 겨울에 바위 위에서도 참선하고 예. 뭐 그러셨대요. 예. 그래서 치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맥이 그게 돼서 그렇게 많이 집에서도 많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시고 가서 스님 다 치질 수술 다 하고 다 우리 둘이 밖에서 봐서 다 수술을 해드리고 와서 우리도 병원 가서 입원해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시고 수술하고 다 아니, 작은 수술도 아니고 폐암 수술을 했는데 그럼 법회에 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럼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학과사님? 네, 조금 빈절이 있어 어지럽긴 해도 예. 기대서 그냥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몰랐어요. 이야. 예. 아,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법회가 문제가 이래가지고 오늘 저 법회 쉬자 막 이래 하실 건데 한 분도 그러지 않아 부처님 빼기예요. 참 신심결정이 아니, 보통이 아니세요. 아니 정말 보살님도 잘 네. 만나셨고 우리 고사님이 솔직히 네. 또 이제 암이 재발하셨다면서요. 네, 네. 기도가 재발했는데 막 수술하자 하니까 나 수술 안 하고 나 이제 염불 저기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가겠다 하셨다면서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예, 16년 전에 폐암 수술한 것이 아마 재발됐다고 삼성병원에서 딸이 근무하는데 딸한테서 예. 전화 와가지고 원래 아산병원에 수술한 원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예. 그래서 필름을 가서 가지고 가서 아산병원에서 확인을 하니까 역시 거기에서도 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하겠냐고 주치의가 물어서 83살까지 살았는데 살 만큼 살았고 앞으로도 또 명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수술 안 하겠다고 말하고 나오면서 우리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 열심히 염불해서 극락 가자. 또 이런 암이 또 재발하고 이런 거는 부처님의 뜻이니까 축복이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생겼다. 그래 생각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염을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체크하니까 예. 삼성병원의 주치 교수님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고 염불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정말 갚이네요. 그죠? 아니, 뭐든지 네. 무엇이든지 수행과 기도 네. 그걸 연결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두 분이 아난팍이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한 분만 다른 게 아니라 두 분이 똑같이 아난팍. 옛날 분들이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난팍이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두 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난팍이 똑같아서 저보다 더 훌륭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예. 이제 말씀을 안 하셔도 탁 그냥 맞습니다. 부처님 백을 안고 사세요. 집에서 부부가 손 꼭 잡고 염불 저기 신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염불하는 방법이 앉아서 좀 가르쳐 주세요. 염불하는 방법이 있고 네. 걸으면서 경영하면서 염불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 보살이 약간씩 어지러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하니까 또 협동하면서 이 기둥에 부딪히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손잡고 이제 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 뭐 또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죠. 그럼 두 분이 손잡고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한 시간 이상씩 예, 염불하시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예, 예, 예. 아, 너무, 네, 너무 좋다.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네. 부럽네요. 네. 또 나이가 이제 드시면은 위치하게 꺼려지시잖아요. 그런데도 네. 무량수혈의 애가 동참한 염불 철학 정진에는 매달 동참하고 계시다면서요, 어머. 두 분께서. 예. 그 염불을 하게 된 것이 너무 늦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 마음이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갈 시간이 뭐 가까워서 다른 거는 생각할 여지 없이 열심히 그 염불을 단체 무량수 열어서 철야에 염불을 한 데는 어디든지 안 빠지고 가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염불 이외에 다른 모임은 전부 멀리하고 네. 여기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미타불이잖아요. 아미타라는 말이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번역하고 예, 예.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예. 그 아미타라는 말은 무량한 광명이고요. 광명은 밝음을 말하고 밝음은 우리가 잘 아는 걸 말합니다. 알아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량수란 생사가 없다는 거죠. 생사가 없으니까 뭐 안 하죠. 이미 두 분에게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계실 거예요. 이제 무량수, 무량광이 매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는 거 알고 보고 하시잖아요. 염불할 때 염불하시는 거 아시고요. 그 주인이 있거든요. 그게 이미 이제 무량수, 무량광이죠. 이것이 이제 아들의 부처님이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 극락에 계시는 분 그분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사실 이 두 분이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시니까 하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하나가 되셔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또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에서는 원래 저는 그 임실 상의암 동효스님이 계시는 그 상의암에서 최초로 철의 염불을 수년간 매달 했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서울에서는 무량수 열애해서 하는 기무사 법당에서 했고 서울에는 지금 최근에는 또 정토사 청계산 정토사에서 했고 방배동 청영사에도 하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는 여기 BTN 법당에서도 하고 무상사에서도요. 네, 무상사에서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대전의 관음사, 대구의 연불사는 부산의 홍법사 예. 이런 여러 군데서 했는데 기억나는 거는 그 대구의 연불사는 하고 예. 부산의 홍법사에서 우리 무량수 열애가 내려갈 때는 북을 치면서 고성으로 아주 열정껏 염불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열정이 거기 계신 신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예. 아주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 주위에 노보살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보살들이 참 감격해가지고 염불이 되살아나는구나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염불 법회를 열고 있는 절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예.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있잖아요. 집에서는 염불하고요. 또 도반들하고 여럿이서 함께하는 그 염불하고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시죠? 그럼요. 집에서 염불하는 것도 좋지만은 집단적으로 염불을 하면 기가 넘치고 신심이 우러나고 경쟁심도 네. 생기고 네.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 특히 제가 상의하면서 염불할 때는 거기 원래 기가 좋은 암자이지만도 진짜 이게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역시 철야 염불을 해야 염불의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청학 선생님께서 체험담 염불의 힘을 시청자님께 좀 전해주시고요.
또 부자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좀 전해주세요. 염불을 하면은 극락을 가게 되어 있다는 이 법문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예. 또 들었더라도 인연이 성숙하지 않아서 가슴에 닿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임종을 맞이하면은 윤회에 떨어지고 극락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의 사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극락 가는 것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허송세월 하다가 극락에 임종을 맞이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염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다 부차적으로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 저는요 막 예.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스님. 이렇게 두 분께 만나뵙게 된 게 너무너무 정말 보기도 좋으시고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고요. 복을 많이 지신 분 같아요, 스님. 예. 스님 두 분 만나시면 어떠셨어요? 말로 행복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신과 원력이 아주 향기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 태어나서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실천 방법 중에서 보다 쉽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불보살님께 귀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이 방법이 더 쉽고 빠르냐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내 노력에 배가해서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원력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를 하면 과거의 업장이 소멸돼서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고통의 원인들은 없애고 또 기도를 하면 현재의 행복과 미래 행복을 만들고 이 생을 마치고는 다음 생 행복한 곳에 부처님의 세계 환생할 수 있는 끈을 기회를 만들게 되거든요. 지금 들어보시면 이 삶을 두 분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 실행하는 그런 삶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학거사님, 상락경보살님 더 건강하시고 모든 원력 성취하시고 꼭 아미타불 염불 정진공동으로 극락 완생하시길 바란드립니다. 네, 내 생에 원이 있으시다면요 끝으로 저기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청학 한 사람이라도 네. 이 염불을 알아서 극락 가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그 소원 꼭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십니다. 건강한 나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는 최고의 도반이라고 하죠. 이 말에 아니다 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천수경 정구업 진원 시작되듯이 상급오리 하중생의 출발은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갑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흥분하세요. 흥분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